그렇다면 공룡은 어떻게 화석이 돼 탐사대 앞에 나타나는 것일까? 타르보사우루스 한 마리가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다행히 녀석의 사체를 노린 공룡이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살은 썩어 없어지고 뼈대는 진흙과 강의 침전물에 묻힌다. 수백만 년이 흐르는 사이 퇴적물이 쌓이고 단단하게 굳으면서 뼈는 암석화된다. 오늘날 화석이 들어있는 바위가 비바람에 깎여 탐사대를 기다린다. 공룡학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곳, 잠시도 지체할 수 없다. 대원들은 짐을 풀자마자 화석 탐사에 나섰다. 각 팀별로 조사할 구역을 정한 후 흩어진다. 탐사의 기본은 걷고 또 걷는 것. 살피고 또 살피는 것이다. 잠시 후 뭔가를 발견하고는 혀에 붙여보는 노교수.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아래 하루 걷는 거리만 수십 킬로. 지구상에서 가장 화석이 많다는 곳. 하지만 여기서도 화석 찾기는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만큼이나 어렵다. 길을 나선 지 4시간여 만에 드디어 화석 한 조각을 발견했다. 두 번 왼 오른쪽 두 번째 발가락에 두 번째 뒤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타르보사우루스의 발가락 뼈다. 공룡학자는 웬만한 공룡의 골격은 그 위치까지 상세히 꿰고 있다. 화석을 옮기기 전에 화석의 위치, 상태, 그리고 화석을 함유한 지층을 기록한다. 이 자료는 나중에 공룡을 복원할 때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저기 지금 저 등산에 하얀 거 보이시죠? 네, 지금 뼈가 노출돼 있는데. 갈비뼈. 탐사대의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뼈 조각. 제가 보기엔 잘 모르겠는데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탐사는 늘 위험을 동반하지만 화석 앞에서 다른 것은 생각할 여유조차 없다. 70cm 남짓한 갈비뼈 한 짝. 얼른 가늠해봐도 보통 큰 공룡이 아닌데. 이 박사 일행은 수집도 하지 않고 돌아서 버린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머리뼈고, 다음에 이제 다리뼈들, 그 다음에 뭐 척추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일 공룡뼈 중에서 특징이 없는 것이 갈비뼈예요. 갈비뼈는 형태가 거의 일정해요. 대부분 비슷하다고요. 단지 뭐 크고 작고 그 차이지, 아주 특별한 종류 아니면은 그냥 늑골 그것도 뭐 전체가 다 나온 것이 아니고. 한 늑골만 가지고 어떤 공룡을 분류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컬렉션을 하지 않는 겁니다. 커다란 뼈를 보고도 돌아선 이 박사가 오호. 이번엔 2cm도 안 되는 예. 작은 화석에 반색한다. 보마뱀 머리뼈 화석이다.
주둥이 쪽은 여기 이빨도 보이네. 도마뱀은 7천만 년 전 공룡의 시대에도 존재했다. 도마뱀 화석과 공룡이 무관하지 않은 이유다. 원래 오비레타류가 이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새처럼 부리로 돼 있다고요. 그런 공룡들, 그런 공룡들은 이 뭐 커다란 뭐 다른 초식 공룡을 해서 이렇게 씹을 그런 이빨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새처럼 이런 작은 도마뱀이나 포유류 같은 걸 잡아서 그대로 삼키는. 저 뒤에 또 왔네 저. 도마뱀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녀석이 저 오비랍토르란 공룡이지. 근데 저 녀석도 알고 보면 참 불쌍해. 인간들이 녀석을 처음 발견한 곳이 알둥지였거든. 알을 훔치는 줄 알고 이름을 오비락토르, 즉 알도둑 이렇게 붙인 거지. 실은 자기 새끼라면 아주 끔찍한 녀석인데도 말이야. 모성애하면 저 녀석이거든. 나중에 알을 품고 있는 화석이 발견되면서 오해는 풀렸지만 그렇다고 인간들이 알도둑 그런 이름을 바꿔주진 않더군. 화석을 발견한 대원은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는 걸음새부터가 다르다. 기막힌 공룡뼈를 찾아온 것처럼 환대를 받는 이 박사. 도마뱀은 골격이 약하기 때문에 화석으로 남기가 어렵고 설령 남았다 해도 발견될 확률이 낮다. 이 화석이 대원들이 흥미를 끄는 이유는 또 있다. 밤이 깊었는데 뭘 하시나? 다들 화석 캘 꿈에 부풀어 있군 그래. Yeah, I think so. It's a great place. That's not your job, not duty. Oh, yeah. 거긴 아닌데. 어제 도마뱀 화석 바로 옆에 내 화석이 있었는데 말이야. 나를 찾는 게 그리 쉽진 않을 거야.